GV80 차량이 전체 BPF 시공이 끝나는 지금 상황인데요. 이 차량은 처음에 신차 패키지로 입고해줬어요. 신차 패키지. 그래서 검수에 문제가 없어서 인수를 결정한 다음에 언더코팅, 썬팅, 그리고 전체 BPF 세 가지 작업을 요청해주셨는데 썬팅 집에 갔다가 끝나면 또 언더코팅 하는 집에 갔다가 BPF 시공 집에 갔다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저희 브리지 코리아를 선택해주셨고 GV80에 시공된 나노퓨전 PPF 필름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 특허를 받은 필름이고 이 필름의 장점은 스크래치 보건력, 물 뿌리면 발수되는 발수력 이런 게 아니고요. 이 필름은 변색, 황변에 대한 보증이 워런티 7년이에요. 그만큼 변색에 대한 내구성이 최고 좋은 거고 대부분 사람들이 무황변이라고 하는데 무황변이라는 필름은 없어요. 저황변이라고 해야 돼요. 그 중에서 이 나노퓨전은 초저황변 필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좀 있으면 여름철이죠. 지금부터 날파리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 날파리가 터졌을 때 웬만한 필름들은요 필름 표면에 벌레 자국이 붙습니다. 근데 나노퓨전 필름은 벌레가 터지고 난 후에 일주일, 2주일이 지나고 나서도 물티슈로 지우면 다 지워져요. 이런 내구성을 가진 필름이라서 세계 특허를 받은 필름입니다. 저희 브리지 코리아의 흰색 차량들이 전체 PPF 시공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변색, 황변이 엄청 느리게 오는 필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끝에 있는 지금 X7 이 차량도 전체 PPF 흰색 차량이고 이 차량 GV80 차량도 흰색 차량이에요. 전체 PPF 지금 시공이 완성된 거고요. 이 정도로 흰색 차량의 비율이 훨씬 높아요. 변색이 느리게 오는 필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매장에서 흰색 차량 PPF를 꺼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변색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나노퓨전 PPF 필름은 변색에 대한 워런티가 7년이고 초저항변 필름, 변색이 엄청 느리게 오는 필름이기 때문에 흰색 차량인데 변색이 오면 어떨까 이런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요 나노퓨전 PPF 필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PPF 시공을 잘하고 못하는 곳을 선택하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PPF가 시공된 차량 표면을 봤을 때 이 끝부분, 필름을 조금 밀려서 해야 되는 부분 예를 들면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파파나 사이드미러는 없어요. 거의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 둥그런 모양을 시공을 하려면 그만큼 필름을 당겨야겠죠. 이 당겼을 때 필름의 안에 있는 본드가 지짐이라고 하는데 점점점점 생기는 지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냥 붙이고 왔을 때 이 끝에 부분이 산이 생겨요. 그러면 그 산을 잡으려면 어거지를 눌러서 시공을 해야 돼요. 내가 시공하러 갔을 때 그런 지렁이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없다 정말 깔끔하게 시공됐다라고 하면은 GV80 차량처럼 언더코팅, 썬팅, PPF 또는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안치어 작업할게 이렇게 이제 자기가 원하는 시공을 한 번에 좋은 제품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브리지 코리아고요. 이렇게 맡겨주시면은 할인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썬팅 100만원 그 다음에 전체 PPF 640만원 그리고 언더코팅 80만원 이렇게 하면 얼마죠 가격이? 정상 가격이 820만원이에요. 근데 저희가 할인해서 약 700만원 정도에 맞춰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할인을 해드렸고요. 저희 브리지 코리아 지금 1688-2526이에요 신차 패키지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지역에 전화번호를 누르셔가지고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무료 전화니까 부담 없이 전화 걸으셔가지고 상담 문의 예약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